한국경제신문 오늘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예요. 일본, 독일에 역전당하더니에서 인도에 밀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기사예요. 인도 명목 GDP 2025년 일본 넘어설 전망. 이제 가난한 일본이 아니죠. 인도가 아니에요. 일본 지난해 독일에 밀린 데 이어 5위로 하락. 일본은 점점 추락하고 있네요. 엔저의 달러 기준치 GDP 감소 영향도 인도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세. 내가 어제도 내가 인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인도 기사가 나오니 정말 내가 잘 짚었네요. 총선 시작 성장률 높인 모디 3연임 전망. 뭐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GDP 그 세계 5위로 지금 넘어서 일본을 제끼고 이미 독일은 제꼈고 추월해서 지금 넘어간 상황이 인도 국민들이 뭐 모디 찍는 건 기본이겠죠. 국가 경제를 이렇게 살려놨으니. 인도의 명목 국내 총 생산 GDP가 2025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이 세계 2위였는데 이렇게 추락하네요. 일본 GDP는 이미 지난해 독일에 역전당했다. 인도에도 추월당하면 5위로 떨어진다. 세계 2위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뽐내던 일본이 지금 인도 뭐 독일에 추월당하고 이제 인도에 추월당해서 5위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20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는 인도 GDP를 2025년 4조 3,398억 달러를 추정했습니다. 4조 3,103억 달러의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을 전망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 달러화 환산 일본 GDP가 줄면서 정전 예측보다 역전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은 잘 되고 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가가 엔화가 약세 때문에 뭐 명품 사들이고 이 난리 쳤잖아요. 그런 것은 잘 되겠지만 이제 GDP 이제 이런 입장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인도가 추월하네요, 일본을. 단지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 인도는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을 7% 전망했다. 인도는 자동차 내수 판매량에서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됐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도 대단한가 봐요. 인도가 또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인도는 2025년 명목 GDP 기준 일본을 넘어섰는데, 이어서 2027년에는 독일까지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를 것이라는 IMF의 전망이다. 다만 1인당 명목 GDP는 아직 2000달러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며 방글라데시와 비슷하다. GDP 같은 경우는 인구 14억 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는 지난 19일부터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된다. 임기 5년의 연방 하원 의원이 543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44일에 걸쳐 실시된다. 개표는 6월 4일이다라고 합니다. 2014년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압승 전망이 우세하다. 모디 총리는 3연임이 유력하다. 여권 압승 전망에는 모디 총리 집권 기간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모디 총리는 향후에도 경제 성장에 집중, 현재 세계 5위 인도를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며 지지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디가 아주 정치를 잘해요. 자기 국익을 위하면서도 냉전 체제와 민주주의 중간에서 잘 자기 중심을 잘 잡으면서 자기 일을 잘 하면서 또 국가 위상도 잘 높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경제도 이렇게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네요. 미국 빅테크 최고 경영자 CEO들은 모디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부터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빅테크 CEO들과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고 잇따라 이들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과 CEO들과 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봐요. 미국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도 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데다 중국과 미국과 정치 경제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대체지를 물색하면서 인도의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미국과 마찰을 부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이나 세계 기업들이 거의 불안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외국인 점 투자 FDI는 2014년 360억 달러에서 지난해 70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일본에, 아니, 인도가.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인도의 정치적 중립과 휘말리지 않고 중립성을 지키는 그런 정치적, 자기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인도의 그 정치를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국임에 기반을 둔 외교가 인도를 건실하게 성장시켰다고 봅니다. 뭐 어디 가서 편을 짜고 막 몰려들고 뭐 무슨 뭐 동맹 맺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가 굉장히 인도 외교를 본받아야 된다고 나는 옛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뭐 윤석열 정부 때도 지금 계속 인도가 공산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에 다 기우지 않고 적절한 선진에서 자기 국익을 위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찰크들과 잘 어울리고 국익 위상도 높이고 있는 걸볼수 있죠. 또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까지 성장시키고 있으니 모디 총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디 총리가 연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제가 일하기에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고 연임이나 삼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장기적 국가 지도자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력과 계획은 5년 임기로 일할만 하면 임기가 끝나서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고 외교가에서도 낯선 얼굴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낯익은 얼굴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계속 5년마다 바뀌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경제적 그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다음 저 후임자가 와서 그걸 그대로 하지 않고 정권이 또 바뀌면 또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걸 세우고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고 돈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이 너무 짧으니까 뭐 10년을 한다기보다는 제 5년 되면은 미국처럼 한번 그 국민들한테 한번 연임을 묻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낯익은 얼굴과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그 국가에 썩 좋은 건 아니다. 너무 짧은 임기. 5년 만에 바뀌어서 자꾸 새로운 외교의 새 얼굴 자꾸 내밀고 낯익어서 친근할 만하면은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외교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가 정부에 대해서 이제 깨고 이제 잘할 만하면 또 임기가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연임제라든지 연임도 할수 있고 대통령도 다음에 연임할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연임을 못하게 법으로 박아놨잖아요. 옛날 독재정치 때문에 지금은 연임도 이렇게 인도 모디처럼 삼임도 하고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살리는 대통령이면 계속 해도 된다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뭐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로 일본 독일에 역전당하더니 인도에 밀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